정효진 선수. 반갑습니다. 저랑 같은 장씨예요. 예. 아. 그래서 더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농담이고. 오늘 좀 승리소감 아까 KGS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. 혹시 좀 못했던 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더 말씀해 주시면. 아, 제가 링 위에서 인터뷰는 제 선수 인생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네. 그냥 횡설수설 조금 떠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트로피 받은 거 2019년 이후로 2년 만에 처음이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좀 생각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생활고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연도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취직하고 나서 일도 하고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조금 더 이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.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. 또 생활고 있는 선수들은 워낙 많긴 하지만은 그걸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내는 모습 정말 멋있었다 네.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제 보통 이렇게 인터뷰 하면은 또 붙고 싶은 상대를 콜아웃을 하거나 감사한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편하게 네.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뭐 붙고 싶은 상대 아니면 감사한 분들한테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죠. 저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. 불러주세요. 혹시 그 다음 경기 있지 않습니까? 지금 타이틀전 예. 홍예린 선수랑 박구현 선수 경기 끝나면 같은 체급이 가능한가요? 경기가? 48kg 한 번도 빼본 적은 없는데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좋은 기세입니다. 예. 승리 축하드리고요. 예. 이상 장현진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유튜브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